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있으실 텐데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좀 대응책을 찾아야 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허장님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콘텐트리 종목을 중앙.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필름 몬스터라는 자체 제작 이 콘텐츠 제작 기업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 메가박스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이 콘텐츠들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일체적으로 좀 단일화 시켜놓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일하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이제 비슷한 흐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콘텐츠 기업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히 우리가 이제 미디어 관련된 투자를 진행한다라면 이러한 자체 제작과 공급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공급도 실제로 OTT 사나 영화관으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가 이제 3분기 때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보니 계속된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러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오늘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하락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우리가 볼 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이제 2분기와는 다른 내용이 뭐냐면, 주 2회 방송을 드라마 편성을 해놨던 것들이 3분기 때 주 1회 편성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 드라마 편성된 횟수가 주 1회로 줄어들다 보니까 2분기 대비 2분기에는 50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때 36회를 진행을 하면서 총 14회 정도의 이런 방영을 못한 부분이 결국에는 적자 지속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이렇게 네,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주 1회 방송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조했다, 결국에는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고, 이제 4분기 때 우리가 이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4분기 때는요, 지금 2분기 때는 주 2회 방송을 편성을 했고 3분기 때는 주 1회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4분기 때 좀 몰아서 이제 주 3회 편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 3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3분기 때 조금 부진했던 실적이 4분기에 더욱더 쌓여서 나올 것이다, 누적돼서 나올 네, 것이다라는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콘텐트리 중앙이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주 3회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흥행작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3분기의 흑자 전환이 이제 4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내년에 제작될 라인업들이 상당히 강력한 상황인데요. 올해도 수리남이나 뭐 지옥, DP 이런 대작들이 많이 흥행을 성공을 했잖아요. 네네. 이런 작품들이 이제 시즌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년에도 시즌2 작품들을 대거 이제 쭉 라인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기업이 지금 3분기가 거의 마지막으로 좀 적자를 지속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저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4분기 때부터는 주 3회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물들을 체크를 하고 내년에는 올해 성공했던 대작들의 2부제죠. 시즌제가 나오는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기대를 해본다면 투자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는 명확한 종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전략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4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2만 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최근에 뭐 좋지 않게 주가가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으로 현재가의 매수가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와이라노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Y라는 종목은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도 오늘 역시 10% 넘게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유상증자 이야기가 역시 가장 부담입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제주항공이고요.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사 중에 그래도 대장주로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금 주가 하락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사실 2018년도 때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호황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저가 항공사들의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부터는 2019년도, 20년도 들어오면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아직 재개되지 못한 노선들도 많은 상황인 네.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주가가 좋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지금 주가가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만들어졌던 저점을 체크하고 오늘 올라온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러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상증자 내용이잖아요. 네. 지금 8월 달부터 나왔었던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제 11월 24일 날 추가 상장 기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확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발행가가 7,580원 정도라고 하는데 결국 그 가격이 어제 11,500원 수준보다는 상당히 괴리감이 큰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좀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에는 코로나 때 급락이 나왔던 부분의 전저점을 터치를 하면서 사실 이 바닥을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는 지지까지 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유상증자 이슈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네. 지금 앞으로의 이제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장 반등은 나왔지만 재차 이 구간을 이탈을 시키게 된다면 결국에는 제주항공이라는 기업은 당장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을 도망칠 종목이냐 이런 부분은 명확히도 아닌 게 결국엔 전저점을 테스트를 네. 했고 지금 바닥권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추세의 전환도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은 일단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유상증자 대금 자체가 B737이라는 이 맥스 항공기를 40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결국엔 이 항공기를 구입한다라는 것은 유류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노선이나 추가적인 운행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이라는 기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계약건인 거고요. 네. 결국 내년부터 진행하게 된다라면 지금 실제로 LCC, 저가항공사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항공이 어느 정도 더 탑에 있는 상황인데 더욱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K그룹에서도 제주항공의 지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상증자를 진행한 게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서 결국에는 적자인 기업일 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흑자로 정상화가 되면 정말 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체크를 좀 하면서 감안하면서 본다면 리스크만 잘 관리하시면서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아도 될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준비를 했고요. 매수가는 당연히 바닥권에 있는 만큼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 8,700원을 이탈한다면 필히 좀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방향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역시 힘든 이 제주항공 오늘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장중에 그래도 22% 8,740원까지 내려왔다가 어쨌든 빠르게 좀 말아 올리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전에 코로나 때 가장 충격이 컸던 그때 2020년 3월이죠. 그때 8,375원이 최저가였는데 자, 그 수준을 일단은 좀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까지 봤고요. 마지막 Y라노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Y라는 종목은 경동인베스트입니다. 경동인베스트는 과장님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일단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테마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경동인베스트는 일단 경동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약 98%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경동그룹의 지주사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티타늄과 관련된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네네. 되었는데 이 티타늄이라는 게 결국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재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전량이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연구원 등 이제 국내에서 좀 이 티타늄이라는 부분을 채굴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채굴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들을 받았는데 거기에 선정된 게 이제 경동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경동이 선정되고 나서 이제 시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티타늄 자체 확보하는 부분들이 결국엔 경동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한 이런 주가 상승을 만들면서 바닥권 28,000원에서 지금 14만원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5배가 넘는 급등이 나왔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경동 인베스트가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볼 게 지금 경동 인베스트 쪽에서 공시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티타늄과 관련된 부분 이런 삼척 쪽에 이제 우리가 시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만 아직까지 티타늄이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은 없는 상황이고 네네. 그렇게 확인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의 계획이 수립된 부분도 없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네. 지금 주가 조정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고 거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재차 나올 수는 있지만 네. 변동성이 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오늘은 도망쳐야 된다라는 네네.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상당히 큰 종목이니까요. 단기적인 급등을 기대하시기보단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3,500원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더 빠지고 있으니까 9만 원 선에서 손절을 좀 하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경동인베스트까지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와이라노 강현호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